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아, 왜 그러세요? 저 아실 분 다 알 텐데. 저 프로게이머, 전 프로게이머 이경민이고 지금은 BJ로 소소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승리 누구 예측하십니까? 오늘 승리 이영호 예상합니다. 몇 대 몇 정도 예상? 4대 3 정도로 예상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윤철이도 되게 기세가 좋기 때문에 아무리 용호라지만 그렇게 쉽게 이기진 못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하면 욕 안 먹으세요? 아니 뭐 딱히 할 말이 없네요. 긁긴 해요. 감사합니다. 뭐 또 추가적으로 할 말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벽초보님 좀 인터뷰해도 될까요? 네네네. 그럼 그 좀 내려주시고 그러면. 약간 이제는 끝났지만 이제 민철이한테 좀 아쉬웠던 부분.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이게 이미 지나간다니까 약간 우스갯소리로 해. 근데 방송하고 그렇게 맞는 성격은 아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열심히 해주셨고. 그래서 나름의 그렇게 그렇구나. 뭐 민철이도 인정했던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자기가 방송이랑 좀 안 맞다. 아니에요. 근데 되게 열심히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원래 그 투잡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이제 올인인가요? 와, 역시 갓. 혹시 본투브는 생각 없으셨나요? 그때 저한테 한번 연락 주셨었잖아요. 예전에 그때 편집자가 이제 없을 때 한번 제가 연락 드렸죠. 그때 제가 원래 민중님 유튜브로 갈 뻔 했었는데 본투브는 살짝 제 고민 사항이 없었던. 후보 리스트에 없었다. 저는 스타 위주로라서. 스타 위주였다. 커플 유튜브는? 네. 그럼 조기튜브는 어떤가요? 잠깐 인터뷰 좀 하러 가요. 알겠습니다. 이야, 역시 열심히 하시네. 바로 인터뷰 때리러 가시네요, 여러분들. 기석이 인터뷰 어떻게 하는지 보러 갈게요, 여러분들. 할 거 없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영우랑 친구인 조기석입니다. 테란 유저이고요. 오늘 승리 어떤 분 예측하시나요? 오늘 솔직히 이제 관계자분이 연락이 왔었어요. 오늘 누가 승리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영호가 4대1로 저는 이긴다고 했었는데, 근데 조금 4대1은 조금 싱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대3으로 영호가 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스코어가 그러면은 완전 풀세트까지 갈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풀세트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고, 왜냐면 이제 또 팬분들의 또 원하시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영호님께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너 너무 잘하더라, 영호야. 나도 한번 좀 많이 배우러 갔는데, 영호 한번 좀 많이 배우고, 영호 이번에도 한번 4회 우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해서 멋진 경기 부탁한다, 영호야.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짝지야, 내 거 챙겨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그 승자 예측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저 이영호 선수 ASL 쪽에서 물어봤었거든요. 예측 스코어. 예. 근데 저 승승승승승승 7세트까지 다 이겨야 되는데 그냥 7대0 찍어버렸습니다. 이영호 선수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쨌든 영호 형님이 결승 관계 수없이 많겠지만 항상 또 긴장이 되는 게 또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또 오늘 또 긴장 안 하고 열심히 잘 해가지고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홍구님도 ASL 결승에 한번 무대 오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예선 뚫기로 좀 벅차가지고 응원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한 번만.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어떻게 누구의 승리를 예측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영호를 예상하긴 해요. 혹시 승자 예측 ASL에서 조사할 때 혹시 참여하셨나요? 예. 그거 어떻게 참여하셨나요? 4대2로 영호 승 예상했어요. 오늘 영호를 제가 4강부터 계속 도와줬는데 결승전으로 갈수록 더 집중력이 더 발휘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무서운 선수가 된 것 같고 오늘 웬만해서는 우승하지 않을까 싶고 영호가 우승하고 맛있는 거 한다고 했으니까 꼭 맛있는 거 얻어먹기 위해서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요즘에 따뜻봄이라는 닉네임으로 영호 형의 동생으로 활약하고 있는 박상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누구 승자 누구 예측하시나요? 오늘 일단 첫 경기는 무조건 영호 형이 이길 것 같고 드랍십으로 잘 휘둘러서 이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호 형이 한 4대1 정도로 이길 것 같아요.
영호 선수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영호 형 뭐 제가 응원하든 안 하든 강철 멘탈로 잘할 것 같은데 일단 마지막 스타리그라고 하셨으니까 꼭 우승으로 유종의 미래 장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한 번만. 영호 형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거 그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 또 유튜브 여러분들. 예, 그 일단 오늘 4대0으로 이길지는 솔직히 몰랐는데 이겨서 기쁘고 진짜 오랜만에 우승인 것 같아요. 그래서 4회 우승을 빨리 할 수 있었는데 한 1년 넘게 걸린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오랜만에 우승해서 기쁘고 그 연습을 약간 뒷경기에 힘을 많이 좀 실어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다 통해가지고 오늘 딱 게임 들어갈 때 이기겠다 싶었거든요. 원래 그런 느낌이 잘 안 오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오늘 1경기 딱 했을 때 너무 편안했고 또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려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예.